안녕하십니까. 서면파고다 비법 토익 김윤진입니다. 오늘은 10분의 기적 11월 정기시험을 대비한 비법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인칭대명사 문제입니다. 인칭대명사의 종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가 있습니다. 주격대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이고요. 소유격대명사는 명사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가지 격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대명사가 소유격대명사인데요. 소유격대명사의 위치는 어디? 명사 앞입니다. 소유격대명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의 의미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적격 대명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목적어고요. 소유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제기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일 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부사적인 용법으로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사이나 문장 뒤쪽에 없어도 되는 자리, 의미적 강조를 위한 생략 가능한 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다섯 가지 격이 있습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기를 보십니다. 출제자가 보기에서도 출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There, they, them, themselves. 인칭 대명사 뭘 묻는 문제다? 격을 묻는 문제죠. 소유격, 주격, 목적격, 제기대명사. 자, 빈칸 앞을 보십니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빈칸 뒤를 보면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앞은 누구 자리? 주어 자리. 주어는 누가 하자? 주격 대명사가 하겠습니다. 101번 정답은 마킹까지 3초 만에 떨어지는 문제. 101번 답은 B번. 주어는 주격 대명사가 하겠습니다. 10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02번 문제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 앞에 접속사 있습니다. 뒤에 동사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자리? 주어. 주어는 누가 한다? 주격대명사. 그런데 102번 문제는 A번의 주격대명사와 C번의 소유대명사가 주어일 수 있죠. 이랬을 적에 우리가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는 방법은 동사와의 의미관계를 보는 겁니다. 수리되어지고 있는 건 그녀입니까? 그녀의 것입니까? 수리되어지다는 주어 자리에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아니라 누구? 그녀의 것이겠죠. 소유대명사 C번이 정답입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주어 자리는 주격대명사가 답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출제되는 포인트로 주어 자리에 소유대명사가 답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파트 5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항상 네 개 보기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빈칸 앞뒤를 보시겠죠. 그리고 뭘 한다?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인칭 대명사 문제는 동사 앞은 주어, 주어는 주격. 여기서 떨어지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102번에서 보신 것처럼 주어는 주격 대명사가 아니라 주어 자리에 소유 대명사가 답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 명사, 사물 명사 이렇게 구별 포인트로 가시면 됩니다. 사람 명사의 종류에는 나, 우리, 너, 그녀, 그, 그들이 있고요. 사물 명사의 종류는 그것, 그것들, 나의 것, 우리의 것, 너의 것, 그녀의 것, 그의 것 등이 있습니다. 자, 103번 문제로 가셔서 다른 포인트의 목적어 자리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빈칸 앞을 보십니다. 사용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대명사로 A번의 목적격 대명사, B번의 목적격 대명사. 여러분, if과 them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it은 단수, them은 복수. themselves는 무슨 대명사?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 쓰는 경우인데
103번 문제는 주어 자리에 누가 왔다? 직원들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직원과 그들 스스로는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서 C번을 답했다가 오답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사용하다의 목적어는 사물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문장 안에서 어떤 명사를 받아치시는지를 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휴가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은 이번 연말 전까지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Vacation day에 뭐가 붙어있다? S가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is은 단수고요. them은 복수입니다. Vacation day에 S가 붙어있으므로 몇 번이 좋겠다? B번이 좋겠습니다. 관련된 목적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포인트를 보실 건데요. 목적어는 목적격 대명사가 합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것이면 제기 대명사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득점 비법,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될 수 없다. 아까처럼 앞에 동사가 use와 같이, 그리고 앞으로 보시게 될 submit과 같은 동사, 뭐 finish와 같은 동사, 이런 동사의 목적어는 뭐가 될 수 없다?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때는 뭐를 의심해야 한다? 소유 대명사를 의심하거나 사물 명사를 목적으로 받아칠 수 있는 단수 it, 복수 them을 놓고 수일치를 본다. 104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introduce의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가 보기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번? D번.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소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themselves는 누구를 받아치는가? 패널 멤버들을 받아치겠죠. 패널 멤버들은 그들 스스로를 audience, 청중에게로 소개시켜야 한다.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05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동사가 submit, 제출하다. 제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제출하다, submit, 끝내다, finish,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용하다, use, 이런 동사는 어떤 동사?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동사죠. 그렇다면 빈칸은 목적어 자리인데 그녀를 제출할 수도 없고요. 그녀 자신을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뭐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녀의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 미스터 밀라드 씨는요, 제출했습니다. 그의 매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체즈 씨는 아직까지 그녀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Hers는 her sales report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6번 문제 푸시겠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receive라는 동사의 뒷자리, 목적어 자리입니다. 여러분, receive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 동사, 사용하다, 끝내다, 뭐 이런 동사는 사람을 목적으로 쓰지 않는데 보기의 포인트가 it과 them이 있습니다. that과 those는 지시대명사로서 뒤에 수식하는 한정어구가 있을 때 쓰는 거고요. 목적어 자리므로 목적격 대명사 it과 them의 구별 문제로 가겠습니다. it은 무슨 수? 단수. them은 무슨 수? 복수입니다. 팬톤 일렉트로닉스는요, 약속합니다. 답변할 것을. 어디에 답변합니까? 모든 고객 불만에 답변합니다. 24시간 안에 뭐 한지, 접수한지, 받은지, 뭘 받은지. 여러분, 고객을 받는 겁니까? 고객 불만을 받는 겁니까? 고객 불만을 받는 거죠. 그럼 포인트가 커스터머에 있습니까? 커스터머 컴플레인트에 있습니까? 커스터머 컴플레인트에 있는 거죠. 컴플레인트에 뭐가 붙어있다? S가 붙어있으므로 it과 them의 수 결정 문제에서 them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합 명사는 두 개 이상의 명사가 만난 명사로서 뒤에 놓여 있는 명사가 수와 의미를 결정한다. Sales representative, 영업 담당 직원, 단수고 사람 명사죠. Sales representative, 복수고 사람 명사죠. Customer complaint는 포인트가 complaint에 있으므로 단수고 사물명사.
Customer complaint는 복수고 사물명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목적격 대명사와 주격 대명사와 소유격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 빈칸 앞에는 제시해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타동사 present가 있고요. 빈칸 뒤에는 원본 영수증이라는 뜻의 명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동사와 목적어 사입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명사 앞, 매달 출제되는 명사 앞은 무슨 격? 소유격 문제가 되겠습니다. 107번 답은 몇 번이다? C번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빈칸이 없어도 되는 자리면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빈칸이 명사 앞인지 명사 뒤인지 빈칸 위치에 주목을 하십니다. 명사 앞은 소유격 대명사를 쓰시고요. 명사 뒤는 없어도 되는 자리, 명사 뒤는 없어도 되는 자리, 어떤 대명사? 제기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니다. herself, she, her, hers입니다. Director Mason Lee는요, will be interviewing,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Finalist의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For the open position, 그 빈자리에 최종 합격생들의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스스로, 직접, 밑줄은 없어도 되는 자리, 빈칸의 위치가 명사 뒤고 없어도 되는 자리, 제기 대명사가 답이겠습니다. 여러분, 제기 대명사 문제는 신토익 이래로 11번의 출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출제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스스로라는 수거입니다. By himself. Mr. 권은요, began, 시작했습니다. Research project를 시작했습니다. 그 스스로, 그러나 나중에 동료들에 의해서 다시 할당되었습니다. 스스로, by oneself, 여러분들 스스로, by yourselves, 우리들 스스로, by ourselves. by D가 밑줄일 때 인칭 대명사 격이 보이면 어떻게? by oneself, 스스로라는 수거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막상 정기시험을 보러 가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일 컨디션입니다. 집중하시고 체력 좋게 건강하게 시험을 치시고 고득점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